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장관급 4명과 차관 10여 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교체 인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 기용이 검토되고 있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대통령 특보, 권익위원장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개각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함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과 같은 과제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이 이번 인선 검토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창양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방 실장의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편이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오는 29일 전후로 예상되는 인사 발표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돌아갈 의지를 보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후임도 발표되는데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유력합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지명될 예정입니다. 차관은 19개 부처 중 10개 이상이 대상인데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급을 발탁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국정과제도 힘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